아니 얘야! 너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는 거니? 잔치에 참여하지 않다뇨.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몇 년 동안 섬기면서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저도 저 허랑맞다게 살다 돌아온 아들처럼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도 아버지가 기뻐할 거 생각하면 열심히 일해왔는데 저기 저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으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온 아들한테는 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대접해 주셨잖아요. 전 뭐예요? 제게 남는 게 뭐냐고요? 하지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하지만 저! 너랑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랑한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작은 아들도 죄인이지만 큰아들 역시 마음속으로 동생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작은아들을 아버지는 기쁘게 맞이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덕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